아, 여기 어디야? 어이, 뭐야? 카페야? 뭐야? 어. 들어와. 뭐예요? 안녕하세요. 아, 이쪽은 정준하 씨고, 아, 예. 이쪽은 라이저. 용희 감독. 용희입니다. 그러니까 너가 무대에 딱 서 있을 때 뒤에다가 네가 부르는 음악에 어울리는 걸로 쫙. 아무래도 아, 이게 너, 넌 이미 구상을 다 진짜 해놨구나. 아니야 이렇게 너 속옷도 뭐 입을까 다 생각해놨어. 감독님 무슨 노래인지는 아세요? 예, 저는 한번 들어요. 왜 감독님은 안? 예, 저는 한번 들어요. 왜 감독님은 알려주고 나는 안 알려줘? 아니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. 야 나는 무대에 서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너는 다음 주 일주일이라고 지금. 제가 들어봤는데요. 역시 김 씨가 그 분야에서는 정말 1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분야가 어떤 분야?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. 아직. 아방가르드 하면서 가장 다운되는 곡이 아닐까. 일단 장르는 어떤 장르? 장르를 설명할 수 없는 제주도 앞바다에 해초가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. 봐봐 내 말이 틀렸나. 그래서 여기서가 오늘 끝이 아니고 만나 또 만나? 이 춤을 표현해 주실 분을 또 내가 또 다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두려워지네. 아니, 너만 할 수 있다니까. 무한도전 멤버 내에서. 아, 여긴 또. 계세요? 네. 아이고, 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여기는? 네. 네, 잘 알죠. 예. 네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지만. 선생님 뭐예요? 네,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. 아, 그래서. 아니 저 오늘 계속 뭐야? 계속 뭔가 자꾸 당황스럽게. 아주 현대무용가 안은미 선생님. 아. 아니 김 씨하고는 어떻게 또 아시는 사이? 옛날부터 우리 작곡자 친구들하고 예. 친한 동생이어서. 어, 선생님 굉장히 어려웠는데 느낌이 예, 선생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, 제가 좀 분위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음악 들어보셨어요? 네. 어떤 음악입니까, 선생님? 아주 멋있어요. 약간 우주? 우주? 우주에 이렇게 어떤 섬이 있다면 그 섬에 어떤 아이가 하나 살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예쁘게 서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? 말 좀 안 되나? 중요한 건 저 어떻게 하실 생각? 뭐 해초 자꾸 얘기해서 나도 해초 댄스로 이렇게 좀.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동작 있으면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뭐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런 거. 아 진짜로 했어? 네. 다시 한 번. 아 뭐 다시 한 번? 쉽잖아. 금방 배울 수 있게 해봐요. 앞에 보고. 차렷, 시작! 네. 오! 잘하시네, 생각보다. 방송에 볼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네. 그럼 혹시 단원들을 뭐 연습시킨 동작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? 아직 저희가 비밀이라 그렇지. 공개할 수는 없어요. 아직 정 안 되면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은 뭐. 있나? 우리 이제 후배들의 약간 총사위 같은 거 조금 보여주세요. 조금만 해볼까? 네. 아, 안녕하세요.